지난 12일 수요일 밤 11시 구청 쪽으로 올라가냐고 그 길로 올라가냐고 차 안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여자 대체 왜 이토록 그녀는 초조한 걸까? 뭐 때문에 뭐 때문인 것 같아요 남편이 벌써 몇 년째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바람이나 피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나와 지가 언제 그랬냐고 아 내가 진짜 인간 잡살날거 오늘 바람난 남편을 잡으러 나왔다는 아내 만약 당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남편분이 바람을 피신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지 핸드폰 외쳐주죠 24시간 일작시제 바로 그냥 기다려서 적쳐야죠 음주소 같은 거 이용이 있겠지 네. 내가 못하니까 남이 도움을 받아야지 바람난 남편 때문에 고민하는 아내들 해결 방법을 위한 도움 요청 글들은 이미 셀 수 없을 정도인데 바람난 남편을 찾기 위해 제일 먼저 손을 뻗치는 곳은 바로 흥신소. 인터넷상에는 외도의 현장을 잡아주는 전문업체가 일파만파 퍼진 상태이다. 한 3년 전, 4년 전보다 지금이 한 배 이상 증가했어요. 홀로 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6건이라면. 훈련 의뢰 건은 이미 과부하 상태. 개인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하는데 인간은 20대부터 80대까지 변화하거나 근데 그 상대가 나의 그 변화 속도와 맞지 않을 때는 그 관계를 좀 유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가족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가족은 유지하면서 관계는 변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이제 불륜이나 외도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늦은 시각까지 차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진영 씨. 그녀 역시 흥신소를 통해 남편의 바람 현장을 잡으려는 중인데. 7, 8년 됐죠. 아이들은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보고도 참았죠. 어머니. 어디 있어요? 무슨? 지금 저 뒤에 컵숍에 지금 2층에 네. 컵숍에 들어가 있던데 지금? 아니야. 아니라고요? 네. 더 젊은 애야. 진영 씨가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다른 상대와 바람이 났었던 남편. 둘이 같이 나왔어요? 일천일천. 따라가. 지금 며칠 작업하셔서? 4일 지금 4일째예요. 4일째. 네. 매일 여자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왜죠? 남편의 행적을 뒤쫓으며 분노를 금치 못하는 아내. 어디 지금 가고 있냐? 놓치면 안 된다. 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향하는 남편과 여자를 흥신소 직원 역시 재빨리 따라붙기에 나섰다. 대체 이 두 사람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 차 잡아. 응, 지나가, 들어가. 천천히. 저기 보인다. 마치 연인처럼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 저 맞죠, 하연우? 맞아. 저 검정색 어린애 맞죠? 근데 그때 사모님이 얘기하는 아니죠? 앞으로 조금만 더 붙어서 사진 찍어봐. 바람난 현장 증거 사진을 남기기 위한 흥신소의 철저한 작업. 그런데 그때 사진을 찍기 위해 접근하는 도중 택시를 타는 두 사람의 모습 발견. 이들은 또다시 어디로 향하는 걸까? 확인했어. 앞에 택시. 상황 보고를 전해들은 직원은 바로 택시 번호를 확인해 뒤쫓기 시작했다. 야, 도망간다. 야, 차 도망간다. 니네가 붙어. 원래 저렇게 탄다니까요, 차를. 막 택시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다니까요, 기사한테. 제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사모님이 한번 하시다 걸리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저렇게 극도로 조심하라고. 갑자기 2차선에서 우회전해 버리잖아요. 야, 우회전한다, 우회전. 혹시 체크 안 했죠? 아, 절대. 저희 눈치 체크는 그렇게 일 안 하죠. 천천히. 당한 게 너무 많아서 이번에 꼭 잡아야 돼요. 조사한 것까지 합치면 한 10일 정도는 걸려요. 근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여러 여자를 만났으니까 빨리 걸리는 편이에요. 빨리 이렇게 현장에 잡힌다는 거면 바람을 정말 대놓고 피시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흥신소는 바람난 현장을 어떻게 조사하는 걸까? 맨 처음에 주민번호 받으면 우선 나이가 적으면 컴퓨터 작업을 해요. 뭐 이메일 해킹이나 방명록 같은 데 보면 친구를 이렇게 잔뜩 해놨잖아요. 네, 그런 걸 우선 사전조사를 해요. 거기서 여자를 잡아놓고 반성을 실어내죠. 주변 사람들부터 조사에 들어간다. 철두철미한 흥신소의 조사 방식. 그렇다면 조사를 마친 뒤에는 어떻게 현장을 추적할까? 만약에 이제 모텔에서 이제 증거 사진이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으니까 내시용 카메라로 그래갖고요. 흉물을 조금 잘라갖고 거기다가 카메라에 집어넣는 게 있어요. 성관계하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내시경 카메라까지 만들어졌다는 충격적인 흥신소 직원의 증언. 정말 그런 장비가 존재할까? 초소형 카메라를 보여주는 상가 직원. 흥신소 직원들이 주로 쓰고 있다는 장비들을 한번 알아보기로 했다. 위치 추적기, 감시 카메라 등 전문적인 장비를 팔고 있는 상가. 제작진은 상가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흥신소에서 쓰는 장비는 대체 어떤 것들일까? 놀랍게도 그가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다. 시계나 뭐요? 시계 타야 되나? 카메라가? 네. 그것들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시계랑 똑같이 생겼고. 이런 거는 단가가 얼마인데요? 볼펜은 30이요. 사용하는 것도 찍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다 찍힌 것 각기 다른 모양의 다양한 종류의 감시 카메라의 사용 혹시 불법은 아닐까? 그거를 경찰서나 이런 데 가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치. 그것도 불법이 아니죠. 그런 상관없죠. 그런 상관없어요. 네. 원래 다 그렇게 해요. 문제 생겼을 때 또 받아갖고 경찰 신고하면 그 사람들 알아서 처리했잖아요. 근데 뭐 그거 갖다가 솔직히 뭐 거기다 안 들어갔다 하면 옮기면 되니까 뭐 그건 상관없죠. 불륜의 현장을 잡는 방법이 비록 불법 행위로 이루어지지만 전혀 상관없다는 직원. 모텔 많은 쪽으로 가는데요? 행선지가 밝혀지자 말을 잃은 아내. 바람 현장을 잡기 직전으로 치닫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네, 호텔. 호스텔로 바로 문안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녀의 남편과 바람난 여자가 함께 들어간 호텔. 지금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알았어. 확실하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아내는 한숨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냐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여자 건들지 마세요. 어떻게 안 건드려요? 아, 절대 여자 건드시면 사모님이 대죠. 뭐 나중에 더 안 좋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괜히 흥분하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그냥 순리대로 풀어 나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혼이 목적이시니까. 조금이나마 남겨뒀던 남편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준비됐어요. 지금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 저희는 아, 여기까지만. 저도 저희 집안인데 너무 보일 거 많이 보였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안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남편과 여자가 함께 있는 현장을 덮치는 것뿐. 차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아내는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지 아무 말도 없었다. 여러분 당하다 이제는 힘드니까 이렇게 사람까지 찾게 되는 거죠. 마음을 굳힌 듯 아내는 담담하게 차에서 내려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개인과 개인의 일인데 제3자가 몰래 도청을 하고 사진을 찍고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관찰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흥신소가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불륜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지금 이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분을 이제 정식의 현행범을 체포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끝장하시다. 오늘 미친 세상이라는 거 진짜. 바람난 남편을 잡기 위해 위험한 추격을 벌이는 아내들. 남편들은 대체 왜 무슨 이유로 바람을 피우는 걸까? 인천의 한 신당. 이른 아침부터 요란한 굉가리 소리가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기에 주민들까지 구경을 나와 있는 것일까? 신당 안에는 제를 지내는 박수무당의 화려한 칼춤이 한창인데. 구판의 주인공인 부부. 도대체 무슨 일로 이 부부는 구판을 벌이는 것일까? 간절한 아내의 마음과는 달리 남편은 이런 구판이 불편하기만 한다. 이 가정에 이 가정에 상문부정도 많이 들어놓았다. 상문부정도 많이 들어놓았고 이 가정에 상가집 잘못 갔다 왔어. 엄마 어디 상가집 갔다 온 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갔잖아. 친구. 그래. 친구 간다고 같이 가자고 그랬잖아.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천여객사 그때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천여객사 잘못 따라 붙어가지고 네. 거기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방해를 놓고 자꾸 엄마랑 같이 있기 싫은 거야. 여기 엄마랑 남편에게 천여귀신이 달라붙었다? 상가 처녀귀신이 남편에게 붙어서 부부 사이를 방해하고 있다는데. 이제 나가는 거야 이제. 이제. 아 미치겠다니까 지금. 아니, 그럼 뭐 조금만 참아. 받아줘야지. 그래야지 나랑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나랑 살려면. 응? 나 싫어? 응? 나랑 안 살 거야? 와 싫대. 응? 나랑 안 살 거냐고. 살지. 응? 그래 살 거면서 왜 맨날 그런 짓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아니래잖아. 3년 정도 됐을 거야. 한 3년. 그 정도서부터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더니 그렇게 된 거죠. 법정에도 한 3번 정도는 갔을 거야. 그래서 지금 하다한테 이제 이런 방법까지 지금 써보는 거죠. 지금. 문제는 남편의 바람기였다. 3년 전부터 남편에게는 여자가 끊이질 않았다는데. 내가 밖에 나와서 무슨 다른 여자를 쳐다봐. 매번 하는 얘기가 매번 그 얘기야. 하는 얘기고, 매번 하는 얘기가 그 진짜로? 얘기야.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하고 그냥 무슨 이상하게 여자를 끝까지 바라다보고. 야, 내가 그 다른 여자하고 뭐 하는 걸 봤어? 아니 이런 식이야. 이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봤냐고. 아니 보지는 못했어도 흔적을 남겨왔잖아. 흔적을. 아 그건 나도 모르게 그냥 부딪혔나 보지. 흔적을 남겨왔잖아. 전화 와. 그만. 이런 식이야. 맨날 이런 식이고. 응? 그만. 뭐 마눈이 막히면 마눈이 막히면 이렇게 나가 휙 나가고. 나중에 어? 얘기 뭘 나중에 얘기해 뭘. 응? 아니 맨날 저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뭐 우부증인지 뭐 의치증인지 그런 거 있다 그러고. 네. 어? 그러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하도 답답해서 내가 진짜 오직이 답답했으면 진짜 뭐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들처럼 행복했던 가정은 3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외도로 깨어지고 아내는 구슬하는 것만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러면서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아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는지
수십 번의 거절 후에 결국 남편은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함께 굿을 해보기로 한 것이다. 굿을 통해서라도 남편의 바람길을 잡고 싶은 아내의 간절한 소망. 그녀의 소원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관상학에서도 바람기 있는 얼굴은 따로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예, 이제 관상학에서도 바람기 많은 사람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상, 이마 우쪽에 이제 상정, 눈에서 코 중간 사이가 중정이에요. 그 다음에 코끝 밑으로 턱까지가 하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마에서도 이렇게 넓으면서 조금 약간 머리가 더 많이 벗겨지신 분들, 그 다음에 눈이 쌍꺼풀이가 크게 져가지고 진 분보다 쌍꺼풀이가 안 지면서 큰 눈 가지신 분들이 고급스러운 바람둥이. 크면서 쌍꺼풀이가 굵게 진 분들은 이제 저기 저건 말로 말하면 치마 두른 사람이면 다 좋다. 아, 약간 둥근형. 눈가에 잔주름이 많고 쌍꺼풀이 져야 되고 코가 이렇게 크지만 너무나 이게 코가 얼굴에 비해서 크면 안 됩니다. 입술 같은 경우는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 목에 있는 저. 이 얼굴이 바로 관상학자들이 말하는 바람기 있는 남자의 전형적인 모습.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얼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맞아 맞아. 이런 사람 바람 있어. 바람 피워. 어떤 면이죠? 눈웃음도 친 것 같고 그냥 그래. 아유 눈썹이 매력. 여자들이 아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굉장히 잘생겼어. 동양적으로. 미남이에요. 넓을까 밝은 같아. 눈썹도 진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람 많이 핀다고 그러잖아요. 네. 여자들이 보기에도 한눈에 바람 필 성인 남자의 얼굴.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제작진은 그림과 비슷한 얼굴을 가진 배우 김덕현 씨를 만났다. 불륜 전무 배우로 알려진 김덕현 씨. 바람둥이 역할을 맡은 이유가 혹시 관상 때문은 아닐까?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그래도 이렇게 호감 있게 여자분들이 그 받아주시고 상황을 좀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잘 또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 내가 이렇게 또 바람기가 좀 혹시 있는 게 아닐까라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도사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우리 도사님 굉장히 그 미남이시네요. 도사님이 좀 바람기가 있으신 얼굴 같으시고. 예 예.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쳐다보는 관상학자. 일단 이마가 선생님 눈이 무서우신데 절 쳐다보는 이마가 네. 반듯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눈 밑에 이렇게 눈 살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애교살이라고 하죠. 그게 네. 이제 사람을 이성을 끄는. 애교살을 일부러 수술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성형 수술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눈도 이제 웃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주름이 딱 두 개 가요. 이렇게. 네, 네. 이게 이제 애교 주름입니다. 이게 두 개 가는 게. 그래서 점이 있으면 네. 좋은데 점이 작게 남아 네. 하나, 둘, 셋, 넷. 네. 네 개가 있고 이쪽도 이 밑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네. 점들이 다 이제 애교점이죠. 네. 바람기가 있다 없다 했을 때 한 76-7% 네. 정도, 한 80%까지. 네. 그 정도로 바람기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그냥 실생활 같이 연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감독들이나 PD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 예.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연기를. 네. 또 뭐 여러 가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사실 바람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보다는 열심히 연기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상이며 저의 여러 가지 그 이 얼굴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딱 직접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남자의 바람기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미 이곳엔 바람기 많은 남편 때문에 개명을 고려하고 있다는 아내가 상담을 받고 있었다. 그다음에 남편이 자꾸 바뀌어라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 이름에는. 내 이름에. 예. 남편을 바꿔라. 네. 남편이 바뀌어라.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배우자 에너지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 배우자 같은 경우는 자.
있으시죠? 여자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다 바람 에너지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은 여자로 인해서 여자에 인해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남편에게는 여자 자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네. 네. 그 여자 문제가 지금 나 있고 네, 네. 그 전에 지금 재혼을 한 상태인데 네. 그 전에 여자하고도 이제 뭐 바람이 나서 여자 문제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 제 이름과 남편 이름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다시 그 원만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이름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가정을 이끌어 나가봤으면 합니다. 이름은 소리로 불려지잖아요. 그래서 소리에는 에너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람 피우는 이름은 계속 바람 피워라 바람 피워라 하고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바람 피우게 되겠죠. 이름 에너지 성명학에서 바람 피는 남자의 에너지 값은 35. 성 다음으로 오는 이름의 첫 글자를 보면 되는데 73년생인 남자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3. 이름의 두 번째 글자가 장이 있어 이는 바람기 있을 확률이 높다. 당연히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주를 안 봐도 이름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떻다. 응? 끼가 있겠다, 없겠다는 거 한눈에 아는데 쥐띠에 해당되는 이희재 씨 같은 경우가 이름에서 보면은 72년생이거든요. 그러면 72년도면 2나 3에 해당된다고요. 뭐라 그랬어요? 이응이나 희욱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나 애나 애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끼가 많다 그랬죠. 파동 성령학에서는 출생년도 끝자리와 이름의 자음과 모음을 연결해 대입해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휘재 같은 경우 72년생으로 출생년도 끝자리 이와 이름의 자음, 이응과 희읒 그리고 모음 애가 들어있어 바람기가 있을 확률이 높다. 한문의 획수를 따져서 초년, 중년, 말년으로 계산해서 이름을 보는 것이고 거기에 숫자가 어떻게 나열됐냐에 따라서 출세도 이것을 초년이라고 보고 이건 중년을 보고 이건 말년을 보고 배우자를 봅니다. 이 배우자 보는 곳이 24수인 남자들 중에는 여자가 많이 따른다.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바람을 필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수리 성명학에서는 성과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한자 획수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목용으로 볼 경우 이자의 한자 획수는 7, 용자의 한자 획수는 16, 두자의 합이 23으로 바람기가 있는 이름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남편의 이름을 바꿔 바람기를 잡았다는 사례자를 찾아가 봤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내내 집안에 들리는 이상한 소리.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스피커가 있거든요. 이게 들려요. 이게 들려요. 지금 여섯 군데서 방 하나, 여기 하나, 거실에 하나.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틀어놓고 매일 개명한 이름을 듣는 부부. 대체 이유는 무엇일까? CD에 이름을 틀어야 하는 효과가 있다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지 뭐 다음 인사에 대해서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건 마음은 다 똑같은데도 그런 기기가 줄어들어. 전과 예. 이름 바꾸시면 예. 24시간 사무실은 이름 바꾼 건 녹음기 돌리고 그러네. 전과는 성격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남편. 우리 아저씨가 뒤에 네. 눈 잘 못 쓰는 거죠. 자연산가 뭐가 봐. 마치 신혼으로 돌아간 듯 부부의 다정한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이게 이렇게 이름 바뀌어지고 그렇게 됐다는 게 상상도 못할 뿐더러 지금도 뭐 이름이 바뀌어서 이랬을까? 내가 생에 살아가다 보니까 마누라한테 지금은 이제 잘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인제서 그걸 갖다 느끼기 때문에 해주는 거겠지라고 생각 들때도 있지만은 집사람 자체가 이름 바꾸고 난 뒤에 그런 식으로 이혼이라는 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졌다는 그 말 한마디였어.
아까도 이랑했지만 죽였지. 고마워. 잘할게. 또 잘할게. 어머님 뭐 한 말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또 다른 사례자를 찾아가 봤다. 여보세요? 네. TV 리얼스토리 매칭해서 나왔는데요.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들을 수 없을까요? 일단 나한테만 들어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맨날 여자한테 문자 오고 주위에서도 제 친구가 많이 봤다고 하고요. 남편은 계속 아니래요. 내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피해서 나가서 들어주지도 않고 하고 한번 나가서 살고 싶게 하니까 저는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문자가 답변해서 여자가 괜찮은 것 같아요. 당연히 무조건 아니래요. 저는 진짜 죽겠는 거죠. 답답하고 내가 뭔 말만 하면 그냥 나가버려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풀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요.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부인은 부부의 문제를 제작진에게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혼은 생각은 안 하고 싶고요. 그냥 고쳐서 그냥 집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냥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10년도 저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끝까지 진짜 행복하게 그냥 결실을 맺고 싶어요. 이혼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혼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고요. 비록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혼만은 원치 않는다는 아내.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아내의 잔소리는 시작되고. 여신네 이제 그러면 내가 맨날 내가 아까 전화 받을 때 했잖아.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부부는 아내의 시끄러운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전혀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욕실로 향하는데 남편이 욕실에 들어가자 아내는 급히 안방으로 향하고 남편이 벗어놓은 옷을 한참 동안 뒤지더니 무언가를 꺼내 확인하는 아내. 대체 그녀는 무엇을 보는 것일까? 이런 부부싸움이 일상이 되어버린 남편과 아내. 새벽이 되어서야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까지 치달은 부부의 심각한 상황. 다음 날 아내는 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다. 일단 말이나 한번 들어보자. 내가 어제 부탁했으면 당신은 어디 왔겠어? 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빨리 와. 부부가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철학관이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어제 전화하셨던 분이요? 아, 대주님이 아주 인상이 좋으신데 아주 연한이 심하시게 생겼네.
해주시죠. 아, 젊은 양반들이라 그러시구나. 연하는 내가 원치 않아도 여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관상을 가지신 분이세요. 남편은 원치 않아도 여자들이 많은 관상이다. 의심가는 해석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예. 핸드폰을 항상 끼고 살아요. 제가도 못 봐요. 비밀번호까지 잠가놓고서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들어가요. 제가 입장에서는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여자 있습니까? 여자요? 예. 이분이 외도를 할 분은 아니신데 이분 예. 사주에서는 예. 외가 쪽에 혼기에 다다라서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영가가 있습니다. 남편의 바람기는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조상 탓이다. 기해년에 병자월에 경진일주거든요. 이게 경진일주인데 이 이분은 확실하게 외가 쪽에 남자가 30 전후에 그 홍기를 채우지 못하고 간 분이 확실하게 있는 분이세요. 젊어서 가셨기 때문에 성적으로 가장 왕성할 때잖아요. 그 여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내가 성적으로 가장 왕성할 때 그걸 풀지 못하고 간 조상들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 인지를 못하지만 그분이 실리면은 갑자기 여자를 그 집에 잘 집에 그 가다가도 갑자기 여자 생각이 나가지고 차를 돌려서 뭐 술집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간다든지 뭐 그런 거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모두 조상들이 나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 외삼촌이 젊어서 가신 양반 그 양반만 목을 지어서 그 회원을 그 해드리면 돼요. 남편 바람길을 잡기 위해선 조상을 달래줘야 한다는데 직장이 원하니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풀리면 좋죠. 믿기로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려고요. 제가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래야 다리도 툭 받고 잘 올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예, 가세요. 내일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튿날 오랜만에 외출을 하는 부부. 이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 옛 조상집을 찾은 부부.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요? 안녕하세요. 저기 신부님 혹시 전에 그럼 정말 그런 삼촌이 계셨어요? 있었어요. 계셨어요. 저기 뭐야 우리 그러니까 어머니 둘째 아드님이 그냥 젊어서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 양반이 뭐야 뭐 누구 어느 자손한테 가서 막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우선 다 개똥무술했대요. 처음에 뭐 설마 우리 조카님한테까지 가서 그냥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다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그리고 옛날들 어른들 말했으면 그러면 네. 자다가도 떡 생긴다는 말이 맞는가 봐요. 남편의 조상 중에는 정말로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었다. 이게 팔보살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팔보살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신장을 의미를 해요. 신장님이 이 영가를 일로 모셔와야 되니까 신장님을 의미하는 게 팔보살이라고 그래요. 드디어 옛 조상터에서 조상을 달래기 위한 천도제가 시작되고 백옥산에다 술을 부어 조상의 혼을 달래는 법사. 정주로다 받으시고 사랑주로다 받으시고 모두 하직주로다 받으셔서 부부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재에 참여하는 모습인데 조상의 혼이 들려 바람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남편. 들어서 과연 천도제를 지낸 후에는 남편의 바람길을 없앨 수 있을까? 공부자 여러분 모두 항문장되게 나 모두 도와주세요. 나. 예, 저 양반이 이제 오늘 잘 받아 잡수고 그 집안에 바람 재어 주신 됩니다. 잘 받아 잡수고 이 양반이 자손들이 무죄하게 보고 싶었던 양반 같아요. 이터에서 만나니까 다른 데 뭐 가서 하느니 이 양반이 살던 자리라 당신 여기서 나하고 자라고 이 동네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혼백이 여길 뜨질 못하고 있었어요. 이 근처에 맴돌고 그
조카가 이렇게 오니까 너무너무 반갑다고 하셔요. 잘 받아 잡수고 이제 자손들 모두 편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좀 마음이 놓이세요? 네, 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이제 편안해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냥 이제 사회적게 잘 사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째, 아버님 어째세요? 글쎄요, 저 아직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하고 나니까 마음은 좀 차분해지는 것 같고 뭐 좀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네. 아내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그래요, 잘 살아. 싸우지 말고 알콩달콩. 네, 잘 살겠습니다. 바람기의 원인 다섯 번째, 바람기를 다스리는 한방요법. 한의원에서 만난 30대 부부, 이들이 이곳을 찾은 까닭은 무엇일까? 아내가 아닌 남편이 진료를 받는 상황, 남편의 몸에 이상이 생긴 걸까? 남편은 무슨 이유로 한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내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이런 말 좀 창피한데 신랑이 워낙에 술도 좋아하고 또 바람기가 좀 있어요. 예전에도 몇 번 걸렸었는데 또 요즘에도 또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남편의 바람기를 잡기 위해 한의원을 찾았다는 은경 씨. 정말 한 방으로도 바람기를 잡을 수 있단 말인가? 남자의 손에 침을 놓는 한의사. 이 방법은 남자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걸까? 그 검지 손가락에 있는 상향혈이라는 데 이제 침을 사용을 하고 일단 성욕이 너무 항진되었을 때 그것을 이제 꺼뜨리는 작용과 함께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불안정, 변동 그리고 이제 화 그런 것도 이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침법을 썼습니다. 남자들의 성욕을 달래는 방법은 침 시술 이외에도 약제로도 가능하다는데 대체 어떤 약제들이 남자들의 바람기를 잠재울 수 있을까? 이건 뭔가 이름이 되는군요? 네, 이건 시오라는 약제고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양상화, 간경하고 이제 담경에 이제 필요 없는 어떤 항진 상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껍질, 우리 흔히 이제 그 귤껍질이라고 그러죠, 진피. 이거는 황금이라는 약제고요. 가장 쓸데없는 열 자체를 식혀주는 앞에 있는 두 약제보다 좀 더 이제 약의 어떤 특성이나 힘 같은 건 좀 더 강하고요. 실제로 식혀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성욕의 조절에 이제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남편의 바람기를 잠재우기 위한 고민은 급기야 한의학까지 동원됐는데 침과 약제를 통해 남자들의 성욕을 감퇴시켜준다는 한방요법이 정말 남편의 넘치는 정력을 다스릴 수 있을까? 자신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이성을 향해 눈을 돌리는 남성들. 한순간의 바람이 결국 평생의 반려자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